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서는 방송, 거품격 예배방송을 지향하는 김은석의 바카스다, 김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하경원입니다. 네, 이번 주 두 분 뭐하고 지내셨나요? 지금까지 하경원 기자였죠. 예, 김은석 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역시 김 차장 들으시긴 어떠세요? 두서는 방송. 응? 분갈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경원이 더 하경원 기자가 더 김은석 차장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히든 싱어 비슷한 히든 싱어네요 진짜. 그런 네. 거죠. 예를 들면 히든 보이스네. 서태지 씨 성대모사하는 배우가 서태지 씨와도 똑같은. 진짜 더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 하잖아요. 와, 네,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하 기자는 여기 이렇게 아깝습니다. 어디로 바로 갈까요? 공중파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유, 네, 진짜. 공중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저희 그냥 토크 하기 전에 이 저희 김 차장 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미주 도미 하셨다면서요? 도미. 도민 안 했습니다. 어디가 호주 갔다 오셨다고. 호주 아닌데. 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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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보랑카나. 방송 보라카이. 보라보랑카나. 어떠셨나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예. 예, 제가 한동안 제가 뉴스를 접하고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햇빛 아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영을 하면서 바다 수영을 제가 즐기면서 한 시간 동안 바다 수영을 하고 나와서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해변에 나와서 또 30분 동안 얼굴이 좀 타셨어요. 네. 많이 네, 네, 얼굴이 몸뚱아리 전체가 탔습니다. 몸뚱아리는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단고등어 차장으로 불러요. 짭조름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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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내가 또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그 코디네이트가 있느냐 한 말 했으면 하시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자랑으로 넘어가시는 아닙니다. 이런 기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뿜어내시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같이 촬영 현장을 가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스타일이 좋다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또 외면하시면서 부스럭거리시네. 지금 부스럭거리지 말라는 지금 댓글이 맞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댓글 하지만 네. 댓글 지분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안 계신 동안 많은 분들이 김 차장을 그리워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안 만나면 안 돼요. 제발 만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안 만나면 이 코너가 더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시면 거의 숨만 쉬시는 것밖에 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숨만 쉬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숨만 쉬시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많이 컸네. 그러네요. 많이 컸어. 한 살 더 먹었어. 난 이런 티격태격하는 거 참 좋아요. 청취자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컸다. 아,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김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고전에 우리가 또 예, 뭐 댓글 소개 아, 예, 댓글 소개해야죠. 댓글 소개해 예. 왔죠. 한번 그럼 박 기자가 한번 아, 예,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남다른 목소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댓글 지금 이름 이메일이죠? 예, 이메일인데요.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는 것으로 네, 예, 개인 보호, 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방송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의와 어 구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동네에서는 못 느끼는데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외지에서는 꼭 티가 난다고 그래서 외지로 갈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살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응사 봤는데 마산에서는 그런 추즙은 말 안 씁니다. 여기 표준어 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욕보소 이렇게 하셨는데요. 추즙은 말 안 씁니다. 추즙은이 무슨 뜻인지. 약간 추잡하다는 얘기죠. 추잡한 말 안 씁니다. 네, 추잡한. 아 응사가 좀 과장됐나요? 네. 아 근데 사실 그 이우준 작가도 진주 출신이고. 아니 또 고아라 씨도 진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진주 마산이 네. 또 다르다면서요? 다르죠. 저는 제가 진주도 살았고 마산 살았거든요. 근데 진주에서만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아, 뭔가요? 애나가라는 말 아세요? 애나가라. 애나가. 그러니까 애나가라가 아니라 애나가. 애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우리 방송 안 한대 하면 애나가 이렇게 하면 진짜가? 맞나? 아, 맞나? 진짜. 진짜가. 이걸 애나가라는 말을 쓰죠. 고아라는 맞나? 이걸 쓰지 않습니까? 맞나를 쓰죠. 근데 이제 고아라는 이제 마산 출신이니까. 마산이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 또 제가 충격받았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1년 살았는데 포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포레이. 포레이. 파리를. 화리를 포레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 추적 추적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소리 잡아라는데 뭘 잡아야 될지 저는. 아니 그 저 옆집 할머니가 포레 있다 집에 포레 있다는데 뭘 잡아야 되는지 어린 마음에 축에 휩싸였습니다. 아 이게 네. 진짜 거짓이 아니고 진짜 아 진짜입니다. 네. 아, 진주 분들 그래?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찾아보시면 나와요. 포레 어렵습니다. 어. 아 파리를 파리라고. 아 그래서 이런 추주분만 안 쓴다고 네. 마산에서는 그런 얘기. 아마 진주 분들이 있는 이 제작진이 마산을 구현하려면 사실 마산은 근데 수출 자유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유입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많이 씁니다. 아, 뭔지 알겠네. 외지 사람들이 많죠. 거기는. 네, 제가 이제 통학을 했는데 가장 재수 없었던 게 이 여고생들이 저희 또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표준말 연습하더라고요 뒤에서 안녕, 뭐 밥 먹었니 이러면서 그런 게 약간 전 어린 마음에 너무 재수가 없다 생각했는데 또 와가지고 잘 고치고 잘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경상도 또 말이 뜨잖아요. 핫한 말들. 저는 정말 경상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는 고아라, 뭐 고등학생은 정은지, 남자는 서인구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태반이 삼천포입니다. 아 맙소사. 아 근데 삼천포도 네. 학기자는 네, 어떻습니까? 삼천포과입니까? 네. 좀 그렇지 않나요? 전 아닌데. 전 제가 비주얼 기자라고 생각 안. 어, 비주얼 좋은데. 오디오도 아니고 저는 두 분이 서로 좋다. 이렇게 띄워주면 참. 아니 근데 막 민망하네요. 저는 막 사정없이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 저 두 네. 번째 댓 네. 저 이메일 네. 한번 이렇게 틈새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두 번이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고마운 분이죠. 이 땡땡 분. 지금 실명이 나가서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고 아내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대요. 이따위 팟캐스트 그 운운하셨던 아내분 지금 팬이 되셨다는 고마운 분께서 그래서 뭐 이따위 팟캐스트라는 네.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 됐다고 알려주신다는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가 이미 늦었어 미안하다 아내 뭐 이렇게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이분이 특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나이가 비슷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김 차장님의 팬임을 고백한다고 김문석 차장님 만세만 친구신가요? 아, 아닙니다. 아, 보는 눈이 있네. 김만남한 경찰에 얘기해서 계좌 추적을 해야 돼. 국정원 댓글 사건 안목이 있어 내 보니까 계좌 송금된 걸 확인해. 안목이 있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들을 만한 얘기는 박은경 하경원 기자님. 뭐야 이 사람 이거?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저번 주 삐 처리된 거 안 들으셨어요? 저번 주 삐 처리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지금 저희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편집과 진행을 맡아줬던 최용민 PD가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네 쾌유를 좀 같이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한번 네. 가볼까요? 예, 김만나 네. 돌아왔네요. 네 돌아왔습니다. 보라카이 들어보라카이 yes, 돌아왔습니다. 예, 보라카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연예인만 만나고 다니는 김문 지난 한 주 동안 휴가 시키자 이번 주에 만나셨잖아요 급하게 급하게 오늘 만났습니다. 예. 팟캐스트를 위해서 따로 일정을 짜서 급하게 만났습니다. 요즘에 팟캐스트 에피소드 만든다고 잠깐 무리한 거를 자주 던지시곤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저 오늘 같이 만났죠? 예, 그럼 괜찮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정재영 씨 만났습니다. 정재영 씨입니다. 아, 플랜맨. 아,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정재영 씨. 대배우, 대배우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어떠셨어요? 내가 예, 보니까 대배우. 대배우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아, 좀 푸난 네. 인상이죠. 배우 같지가 남자 배우니까 뭐. 잔사는 기대 안 되네요. 남자 아니 사진을 찍고 꼭 기념 촬영을 하자고 하시는데 오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기념 사정 촬영을 생략하셨어요. 흥이 네. 안 나셨네요. 흥이 안 나죠. 네. 네. 근데 저는 기억이 인터뷰 한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정재영 씨인데요. 첫 번째는 겨울에 한번 만났는데 그때 그 소속사 없이 매니저분이랑 일할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강우석 감독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공공의 적 아니에요? 그것보단 좀 뒤인 것 같은데 아, 있기.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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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겨울에 그렇습니까? 제가 딱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저기서 혼자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아침 인터뷰였거든요. 11시 품에서, 품에서 군밤을 꺼내셔가지고 11시 먹으라고 너무 옆집 아저씨처럼 네. 푸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때는 아마 글러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식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아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그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키셨는데
제가 그 드시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질문을 하래요. 자기 이렇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아 괜찮다고 먼저 드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5분 만에 짬뽕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먼저 드시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뭐 한 10분은 걸리시겠지. 근데 아 정말 폭풍 흡입을 하시고 얼굴이 벌게진 채 인터뷰했던 너무 매워서. 박 기자 기다릴까 봐. 아 예, 그래 아.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 정말 즐거운 인터뷰가 많았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김만나야 박만나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도대체. 추가 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예. 아 그럼 그렇습니까? 하지만 김 차장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 여, 제가 지금 여배우. 지금 참 말씀드리지만 내일 한지민 씨 만나요. 아이고 지금 그냥 얼굴, 말만 나와도 그냥 얼굴 갑자기 빨개지시고 아, 갑자기 붉어졌네요. 보라카이에서 돌아오셨어요. 아, 네, 갑자기 한지민을 보라카이 분위기 확 좋아지네요. 그래도 우리가 또 정재영 씨가 저를 엄청나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정재영 씨가 아니고요. 정재영 씨의 아니니까? 스타일리스트 분이 우리가 또 우리가 기자잖아요. 되게 작은 부분씩 왜곡을 하세요. 네, 왜곡을 큰 부분을 왜곡하시지 않네. 배우가 얘기했다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얘기했어. 정재영 씨 스타일리스트 분이 스타일이 좋으시다고 김 차장이 굉장히 이렇게 좋으시다고 했더니 옆에서 김 정재영 씨가 맞장구를 치시면서 아 저게 뭐 스타일이 좋으시다 나보다도 옷 입는 그 센스가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 머리 스타일 좋다고는 그렇죠. 정재영 씨가 직접 칭찬하셨네요. 그래서 그분이 픽업하고 싶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 좀 금시초문이에요. 없었습니까? 아 뭐 커피 시켰나요? 아, 뭐,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 뭐 배우로 픽업하고 그렇죠. 싶다고 저는 아, 뭐 들었습니까? 전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나만 들었나? 그 아하. 실제로 한 얘기가 맞습니까? 뭐 드디어 했으면 좋겠다. 드디어 이제 한참까지 들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조작 방송으로 가나요? 예. 얘기를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한번. 아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개봉 영화를 이제. 하신 거니까 영화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면 아 플랜맨 소개는 네, 플랜맨. 제가 할까요? 이게 네. 그 정재영 씨가 맡은 역할이 한정석인데요. 네. 굉장히 막 초단위로 그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예 6시 5분에 알람에 맞춰서 모든 걸 네. 예, 하고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저 도서관 사서인데 모든 걸 줄 맞춰놓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비누로 샤워를 한 후에 비누를 드라이기로 말리더라고요. 샤워 약간, 그 커튼도 말려요. 어, 커튼도 말려요. 미친나. 그게 지저분하면 싫은 거죠. 못 참으니까. 안경도 소독해서 네. 소독 감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하기자는 어떻습니까? 하기자도 실제 그렇게 합니까? 아, 저는 뭐 플랜맨 아니죠.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서는 제 걸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저희 은경 선배의 그런 그런 생활 패턴을 네. 말씀드려야 제가 되는데. 플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려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가본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보면은 이 선배의 이런 철두철미한 그런 성격들이 나옵니다. 네, 가봤나? 저 한 술 먹고 화장실 가려고 한 두 번 갔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 가려고 왜 갔어? 아니 처음에 처음에 제가 집에서 홈파티 예,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생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변 기자들 아 저는 그 이모 신문의 뭐 모 기자 뭐 오모 신문의 모 기자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저 세면대에 조약돌 같은 거 놓으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거 저 몽돌 해변에서 이제 특별 공수 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화는 안 되는데 아니 그 밑에 그 세면대 끝에 이제 철로 된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녹이스러워가지고 아. 그게 좀 보기 싫어가지고. 아 그러면 또 뭐 실제로 비누도 보송보송하게 말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봤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와 하는데 진짜. 그보다 더 발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추집은 거 아닙니다. 약 무섭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처럼 심한 경우는 아닌데. 그럼요. 아니, 저는 일반적인 편집진적인 약간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일부분에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 그 두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다가 굉장히 서로 공감하셨다고. 아, 공감을 안 하시고요. 아, 안 하시고 나는 너무 아, 저는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한정석이라는 역할에 굉장히 빠져들었다고 했더니 근데 실제로 정재영 씨는 전혀 그 무계획적으로 사신대요. 네.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제 얘기를 듣다가 이맛살을 좀 찌푸시는 아, 저희가 그 얘기를 해놓고 왜 이맛살을 저는 달라서 재밌었대요. 예, 연기일 뿐이었죠. 예, 달라서. 예, 실제로는 정반대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하고. 연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근데 정재영 씨는 제가 아까도 선배한테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패턴이 찌질한,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여자 그 장진 감독 그 영화 때부터 시작된 그 전화기 좀 끄세요 하기자 진짜 아유, 너무합니다. 이러니까 댓글이 달리는 거 아닙니까? 카톡 찌질한 역할을 좋아하시는데 약간 그 장진 감독의 아는 여자 아 너무 재밌었어요. 코 파다가 막 코피 나고 네, 그리고
아니 진짜 코피나 코피나. 근데 이건 영화를 안 보신 분만이 하시는 얘기예요. 안 봤습니다. 김시표류기. 저는 김시표류기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봤는데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서 비운의 명작이에요. 찍었는데 저는 그거 먹고 진짜 짜장면 먹고 싶었거든요. 또 영화를 안 보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보려고 하다 앞부분을 좀 보다가 말았습니다.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정재영 씨. 죄송합니다. 아무 뭐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약간 제가 보면 공공의적처럼 좀 약간 센 역할 있잖아요. 맞아요. 익히나 이런 맞아요. 약간 성격파 느낌의 정재영 씨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아는 여자나 김시표류기 요번에 플랜맨 같은 정재영 씨가 또 있는데. 아 근데 둘 다 또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둘 다 잘 어울려요. 곧 또 악역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영린에서 영린에서 환관으로 나오죠. 네, 4시 없으신 분.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재원 씨가 자기가 환관의 4시 역할을 해보니까 4시의 어려움을 알겠더라. 그래서 뭐가 어렵냐고 했더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드시대요. 요통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통은 알았는데 이게 어깨가 너무 결리고 이게 아, 뭘 하시는 대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힘드셨다고. 있다 없으니까 관련된. 있다 없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방송 감을 네. 찾게 해드리려면 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김만남입니까 박만남입니까 진짜 기분 나쁜데 갑자기 싸만남입니까 네. 싸만코? 네 그렇습니다. 아,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네. 장시간 서울을 비웠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시간 서울. 아, 하 기자가 마이크 써. 김만나를 침탈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제가 이게 이 방송에 제가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나머지는 거의 숨만 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기자가 이걸 숨 쉬시거나 아니면 볼펜 딸그락 써있는 소리로 존재감을 전해주는데 오늘 딸그락 거리지 않는 네. 볼펜을 들고 나오셨어요. 볼펜 준비하셨어요. 정신 저희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저희 댓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또 이메일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이메일이요. 네. 아, 저희 박하주다잖아요. 박하를 뜻하는 민트입니다. MINT 골뱅이 khan.kr 아 제가 써가면서 지금 막 맨날 틀려서요. 예, 예 네. 많이 보내주시길 수고하시면. 바랍니다. 네. 네 많은 수많은 이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우리가 늘 소개하는 것은 엑기스만 뽑아서 네. 뽑아서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있겠습니다. 2만 통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3통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 하경원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제가 한 3주 연속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김 차장님 하실게요. 김 차장님 주제를 아세요 오늘? 주제를 알고 오신 건가요? 주제는 알지만 네. 주제는 언제나 우리 박 기자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고유명수. 네. 예, 그 올해가 기대되는 예능 새로운 예능 스타들. 그 작년에 좀 안 좋은 일들로 해서 그렇죠. 예능 스타들이 좀 방송을 떠난 예능 스타들이 많잖아요. 그 자리를 꿰찬 또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또 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인지 한번 조명해 보는 그 시간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프콘 아닙니까? 아, 데프콘이 진짜. 저는 일단 저희 분량을 위해서 잠강 구도를 가지신 분들의 예상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세 명을 한번 꼽아보자. 유광신. 유광신. 그러면 일단 데프콘은 거의 만장일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경원 기자는 이견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데프콘 때문에 이 아이템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아, 데프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명씩 한번 꼽아볼까요? 누구 좀 꼽으시는지. 아, 그 얘기예요? 저는 아니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네. 이분들 먼저 한번 짚어보고 아, 이분들 먼저 짚자고요? 네. 네. 기존에 재미없죠. 3대 MC를 한번 짚어보고 가자는 건 재미없어 그만해. 알겠습니다. 킬하겠습니다. 요거는 편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하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뭐 자, 그럼 꼽아주세요. 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박 기자? 아, 다시 하자고요? 아까 그 편집 좀 쓰세요. 다시 하자 그러면 굉장히 경직되세요. 아니 뭘 무슨 인터넷 라디오에 뭐가 그 격식이 필요하다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또 떠오르는 신예가 우리 데프콘 아닙니까? 아 데프콘이죠. 데프콘이 필두로 해서 데프콘을 필두로 해서 또 누가 있는지 한번 한 명씩 좀 꼽아볼까요? 조세호 있지 않나요? 예, 옛날 양배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조세호 씨. 뭐 아니 어디 나오셨는데요? 무한도전 슬친소 나오고 무한도전 내치고 시간 탐험대 김 차장이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지 슬친소 아. TVN 렛츠고 시간 탐험대 네. 거기 나와서 내 폰이 무슨 역할을 맡고 있나요? 거기서요? 예. 거기는 역할은 아니고 너무 집요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김 차장 검증을 좀 매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난 저 렛츠고라고 안 하고 렛츠고라고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약간 90년대 발 네. 유행했던 렛츠고
나 옛날에 우리 삼촌이 삼촌 나이가 저기 선배랑 비슷한데요. 아. 양말을 양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죠. 아닙니다. 경상도 쪽에. 네. 아우 나 진짜, 나 진짜 짜증나는 그 사람. 별로였어. 바퀴를 발통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있어, 신라면도 있어. 신라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라면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 변하느냐 뒤에 게 변하느냐 이런데 그렇죠. 아 좀 예 뭐 누가 있을지 좀 또 네. 조세호 씨 말고 또 누가 저는 있을까요? 예. 약간 뭐 종편 더불어서 활동하긴 하는데 성시경 씨. 아 그래요? 싶은 게 제가 연말에 12월 31일인가 성시경 씨 콘서트를 갔었어요. 갔는데 네. 진짜 이 20대 여성분들한테 성시경 씨 유머가 아 저는 진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까르르 넘어지는 네. 거 뒤로 넘어가는 게 얘기를 한다고 좋아하나 뭐 그랬는데 막 아 근데 20대 그 여성의 코드를 알더라고요. 그 양반이. 약간 또 이제 마녀사냥이나 뭐 네. 이렇게 해서 야한 코드까지 섭렵을 하면서 네.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녀사냥도 뭐 저희가 종편을 잘 언급을 안 하긴 하지만 얘기를 한다면 이 신동엽 이 성시경 라인이 굉장히 케미가 좋죠. 케미 돋는다. 아, 아니에요. 아니야 성시경 아니야. 저는 성시경 바로 성시경에다가 가입표를 하지. 저는 오히려 신성우 씨 좀 요즘에 재밌게 봤고요. 어디 나오세요? 쓸친소에. 쓸친소 아, 잠깐 나왔는데 안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 예능을 아,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신성우 씨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발전이 있는데 아무도 픽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신성우 씨가 보니까 이게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약간 외모도 너무 조각미남에다가 몸도 그렇죠. 좋고 노래도 잘하고 뭐 심지어 뭐 조소 뭐 이렇게 미술 전공했고 그다음에 연기도 뮤지컬에서 하잖아요. 좀 수염이 풍성하셔서 너무 남자로서 부럽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또 반전 매력이 있는데 도시락 파티에서 도시락 꺼내놓는데 음식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베이컨 말이 네. 그리고 새우 볶음밥 같은 거고 아, 너무 짜장면 이런 것도 아, 근데 멋있더라고요. 오래 혼자 사시니까 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약간 또 아 정말 남자분들이랑 얘기하니까 내가 아무도 홍을 안 해주네. 아 여자 누구 한 명 데리고 신성우 아니라니까. 난 신성우 씨 신성우 씨가 이번에 좀 활동을 네. 많이 했으면 좋겠다로 한번 꼽고 싶네요. 네. 네. 바람이죠 그냥. 뭐. 전혀 호응이 그렇죠? 없네요. 바람이니까. 여자로는 홍진영 씨. 홍진영. 아, 아 홍진영 씨가 잘 될 것 같아요. 배터리. 네. 사랑의 배터리. 아 이거 보통 돌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양반이 이제 그 라스에서. 연말 특집에서 그 전에도 한번 나왔고 네. 이제 연말 특집으로 또 나왔잖아요. 반말로 막 하다가 네. 김구라 잡는 홍진영이라 그랬다가 라스에 나와서 또 그때 조세호 홍진영 같이 나왔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슬리피 빠꾸 뭐. 나오고 네. 네. 완전히 근데 난 그걸 보고 나서 빠꾸 아저씨랑 김구라 아저씨랑 옛날에 같은 소속사였던 더라고요. 근데 김구라 씨랑 같은 소속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까? 소속사를 그쵸.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빡구 그 아저씨가 더 잘 나가고 윤성호 씨, 예, 개그맨 김구라는 윤성호 씨. 거의 뭐 무명이다시피 했는데. 그 김구라 씨는 개그맨일 때 사실 별로 이렇게 큰 주목을 못 받으셨죠. 그렇죠. 일단 연기가 안 넘어가네. 그 자기도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 뭐 데프콘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굉장히 뽑아오신 게 많기 때문에. 예, 데프콘 씨는 컨닝하지 마시고요. 네. 데프콘 씨 어떤 매력이 좀 뭐 눈여겨 보았는지. 저는 예.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데프콘 씨가 아마 예능에 처음 이제 약간 모습을 드러냈던 게 2011년이었나요? 조정 특집 때 무한도전. 아 맞아요, 맞아요. 2011년에 조정 특집. 조인성 씨를 영입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렇게 개그 멤버를 막 쓰려고 했는데 마침 행사 중이었나 이분이 유재석이 전화를 받고 한 달 후에 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경륜장으로 와서 이제 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경륜 경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놓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과다 의욕, 네. 과다 의욕을 여기서 넘쳐가지고 그 원래 힘이 많이 드는 건데 금방 할 수 있다면서 자기 막 무한도전 멤버로 들어가야 된다며. 자기네 집안 천하장사 집안이라고. 네. 그러면서 맞아요. 하다가 눈이 집어져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힘들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무도 팬들이 야 이건 진짜 재밌다. 단기간 최고의 임팩트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멤버로 들어갔죠. 예. 덩치도 크고 되게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잘할 것 같은데 약간 대단한 운동 실력이 나올 것 같았는데 금방 쓰러지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재밌었죠. 이제 그 이제 인연이 생기는 게 이 정형돈 씨하고 이때 이제 조정 노래를 같이 불러요. 아, 네. 조정 응원가. 이게 그게 그 인연의 시작이었구나. 그때 정형돈을 물었습니다.
이 양반이 잘한 거죠. 저 형들은 물었어요. 근데 두 분이 사실 이 뭐 덩치도 비슷하고 사실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재석씨는 너무나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니까 안 먹어 잘. 네. 진짜로 몸 관리를 잘하시잖아요. 예, 운동도 술도 안 하고 담배는 가끔씩 피는데 술은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코드 안 맞는 사람 찾다 보니까 정영돈 씨 찾아가지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형돈이와 대준이 그렇죠. 그죠. 그 활동도 하면서 주간 아이돌을 같이 합니다. 주간 아이돌. 네. 근데 제가 주간 아이돌을 사실 이게 프로그램 한 2년이 넘었는데 주간 아이돌 초창기에 원래 이게 한 8회짜리 10회짜리 파일럿이었어요 원래는. MBC 에브리온에서. 네. 에브리온에서 그냥 그 일지병원 일지 아트홀인가요? 저기 그 강남구청 사는. 네. 맞아요. 그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폐지됐어. 갑자기. 그래서 네. 얘들한테 에이 새끼들 너희들 한번 놀아봐. 그래서 줬구나. 아니, 그 에이 새끼들 이러지 않았고요. 아무튼. 원래는 짧게 그냥 여름용으로 방학용으로 짧게 하려고 했던 할 예정이었는데 반응도 네, 좋고 반응 좋고 둘이 그래가지고 또 케미도 잘 맞고 사실 그래. 형돈 씨나 이 대포코 씨 같은 경우도 크게 길게 하는 걸 원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인 같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는 얘기가 가장 뭐였냐면 우리 지금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때가 약간 뭐 30회였나 1주년 기념일 그때였을까요? 방송가의 저기 박하수다 같은 거군요. 네. 우리도 이렇게 오래 할 줄 그러니까 몰랐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게 나가면 12회인데 저 10회 안에 망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10회 넘었습니까? 저번에 나간 게 저기 연말에 나간 게 1월 초에 나간 게 예. 너무 정신이 아직 보라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울을 피우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다가 근데 그게 컨셉이 되어버렸어요. 중앙에도 컨셉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때부터 대포고 씨가 좀 진행의 매력을 느꼈대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나오면서 더욱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에서 확 뜬 거 아닙니까? 사실 계속 이제 그러니까 형돈 씨가 계속 끌어줬어요. 무도에 뭐 있으면.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형돈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대포콘 씨의 어떤 이 부상은 정형돈 씨가 없었으면 씨가 거의 키웠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유재석 씨도 사실은 또 키웠습니다. 많이 챙겨. 유재석 씨도 많이 챙겨주고 여러 도움이 있었는데 정형돈 씨가 되게 좀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잘 말을 못해요. 근데 대포콘 씨가 또 넉살이 좋잖아요. 넉살이 좋죠. 서로 보완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보면 전 나 혼자 산다를 정말 거의 매주 본방을 보거든요. 가족같이 느끼신다. 네. 정말 저는 그분들이 정말 가족 같아요. 네. 박 기자도 한번 출연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요. 아닙니까? 누가 저의 일상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김 차장님. 정답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일반화. 이 성급한 일반화를 맨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재밌었던 게 그 대포콘 씨가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막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 접어서 정리하고 그렇죠. 헬로키티 좋아하고 네, 헬로키티 입을 덮어야 되고 그다음 네. 운동화 또 수집을 운동화를 네. 그냥 아가들처럼 정말 아주 소중히 다루는 모습 섬세한 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또 재미 그러면서 또 먹방 같은 것도 또 갖고 가잖아요. 갈비만두나 그렇죠. 뭐 이런 유행시켰죠. 예, 물짜장? 예, 그런 것들 정말 아니 그리고 정말 감기 걸렸을 때 마늘 치킨이 먹고 싶더라니까요. 어허, 그래요? 이 감기 걸렸을 때 마늘 치킨이 특효약이라면서 막 마늘 치킨을 막 먹거든요. 근데 왠지 감기가 걸리면 마늘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왜 래퍼들은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능에서 래퍼의 이미지랑 반전되는 이미지를 좀 그렇죠. 대포 씨가 원래는 2001년 또 데뷔하면서 되게 어두운 갱스터 랩 뭐 이런 거잖아요. 욕 되게 잘해요 이 양반. 욕 랩을 찰지게 잘합니다. 원래는 욕을 원래 차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또 실제로는 또 나쁘지 않고 그랬습니다. 아 본인이 욕 저희 차장은 욕을 잘 못하시니까 방송에서 자꾸 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 매력들이 좀 이제 앞으로도 될 것 같지 않나. 근데 지금도 보니까 1박 2일에 새로운 시즌 살린 것도 진행해요. 대포콘 씨가 하는 진행하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뭐 차태현 뭐 김종민한테 맞아요. 진행로를 예. 맡긴다 그랬는데 거의 먹었어요. 아니 보니까 진행도 은근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잘 아우르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치고 나가는 거를 대포콘 씨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을 보는 눈이 좀 빠르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의도 바르고 넉살도 좋고 이분이 앞으로 정말 유광 라인처럼 유광 신 라인처럼 달력 특집인가 무한도전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대포콘 씨한테 대포폰 대포폰 씨 이러니까 아이고 대포폰이에요 이러면서 받아주더라고 바로 살리는군요. 네. 그런 게 또 진행자들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살려서 이렇게 더 크게 한번 재미를 주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1박 2일 그 지금 기획하시는 서수민 CP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단체 문자라고 보낸대요. 해가지고 막 아 진짜 우리 힘냅시다. 이러면서 막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MBC 국장한테 이 아들 소리를 들을 만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능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 장사라서. 얼마나 이 카메라 안에 있는 그런 액션도 좋지만 그 얼마나 밖에서의 그런 그 아우르는 작업을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신년부터 제가 사람들 편집국에서 사람들 만나면 제가 90도 폴드인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모든 걸 본인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연결하는 게 김구라 씨랑 똑같아요. 그리고 김구라 씨도 왜 저기 썰전 같은 거 보면은 혼자 드라마 안 보고 있잖아요. 방송 같은 거. 이거 저희 특집 때 이미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똑같아요. 연말 특집 때 이미 하신 말씀이. 진짜 똑같이. 불과 2주 만에 또 지는 거예요. 제 별명이 아마 김구라 아닐까요? 아마추어 김구라. 김구라 씨 죄송합니다. 아마구라? 제가 편집하고 싶네요. 근데 저 김구라 씨 얘기가 나왔는데 김구라 씨가 또 조세호 씨 되게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조세호 씨 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무슨 구라인, 라인이 있습니까? 구라 라인. 네.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고체 출신인데 이 SBS인지 제가 KBS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SBS가 아닐까 싶어요. SBS 고체 출신인 같은데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SBS 공개 코미디의 몰락이 이 조세호 씨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원래는 양배추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쓴 건 아니었고요. 김구라 씨도 원래 본명 김현동 씨. 그렇죠. 근데 이제 개그를 안 하면서부터 김구라라는 이름을 이제 인터넷 방송하면서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배추라는 이름도 그랬는데 이 양반이 한 2000년대 초반에 반짝 전성기가 한번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짱이라는. 그래 타짱. 김준호 씨가 진행했던 그 레이스. 아, 제가 가물가물한데 네. 생각나네요. 그 거기서 탈 개그를. 그렇죠. 그뭐 말. 진짜 이상한 탈을 쓰고. 그, 그 조세호 씨가 유행시킨 게 그거예요. 저기 홍대 클럽에 말 가면 쓰고 오는 사람들. 다 조세호 씨가 그게 이제 프로그램으로서도 또 의미가 있었던 게 공개 코미디가 아니고 그 스튜디오 코미디를 오래간만에 시도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타짱 말고는 그렇게 큰 프로그램 코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그 뭐 원조에서 나왔지만 너무 혼자 나가는 스타일. 치고 나가고 약간 주변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계속 그걸 잡아주면 듯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혼자 놔두면은 옆에 사람한테 못 섞여요. 그러니까 양배추 씨, 조세호 씨 얘기하는 조세호 씨 거죠? 그 윤성호 씨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좀 예능인이면 적당하게 치고 들어갈 때도 있고 빠져나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너무 지 혼자 막 나가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기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자기 위주의 않고. 방송 진짜 어마어마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 원래는 되게 그 좀 많이 쉬고 원래는 행사 같은 거 많이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김석현 감독이 이제 불러줘가지고 코빅을 이제 남창희 씨. 네, 남창희 씨랑 단짝이죠. 단짝이잖아요. 둘이 서로 끌어주잖아요. 레오라는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했다고 봐야지. 뭐 오늘 방송이 많았다고 봐야지. 뭐 이런 유행어를 유행시키지 못하고 계속 떠돌다가 이게 그래서 무한도전이나 라스 이렇게 애착을 보는 이유가 이제 지상파를 어떻게 나오려고. 근데 보면은 김구라 씨 라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왜 규 라인 뭐 강 라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김구라 씨 라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김구라 라인이 누가 있습니까? 양배추? 아니 근데 김구라 씨가 굳이 챙기는 예 그러니까 챙기는 그 개그맨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염경원, 김구라 씨의 예, 김구라 씨의 장점은 PD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큼 더 큰 파워가 없잖아요. PD들 대소사 챙기면서 이제 PD를 잡은 게 아니고 국장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평편도 잘하대요. PD부터 또 국장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 국장이 처음부터 국장은 아니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 PD 때부터 그러니까 김구라 씨 이 마인드는 항상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 사람들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들을 미리 사귀어놔야 된다. 조연출 아, 같은 네, 조연출 게. 뭐 이런 양반들 치킨을 잘 안 쓰거든요. 사실은 대표급은. 근데 다 챙겨주고 막 그런데요. 제가 특히로는 진짜 매니저들한테도 되게 막 돈도 막 건치고 이거 뭐 사실 기사, 그래? 제가 통화를 했는데 기사를 못 쓴 내용이긴 한데 와. 돈을 막 용돈도 막 듬뿍듬뿍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은 지금 갑자기 용돈을 주려고 하면서 김문석 차장이 천 원짜리를 꺼내서 아 어차피 돌려드릴 건데 좀 만 원짜리 주시지. 하경원 기자가 지금 뭐 내가 소심해. 예, 얼굴이 좀 빨개지셨네. 젓갈색으로 변하셨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용돈도 듬뿍듬뿍 주고 막 그러신대요. 근데 조세호 씨 이제 얘기 들어가서 이 친구는 되게 최영만 씨 정대모사나 아 정대모사 잘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키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개그맨 특유의 네. 그 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밖에서 들어온 예를 들면 뭐 배우가 예능 스타 하는 거랑은 개그맨이 예능 프로그램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남창희 씨랑 저는 돌아가는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개그 하시는 분들이 예능에 적응 잘 못하는 게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하는 걸 좀 합을 짜잖아요. 합을 짜니까 짠 대로 막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짠 게 없잖아요. 사실 리얼 바라이티. 내가 그렇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네, 그러니까 모르겠고. 한 두세 마디 잘리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막 멘붕이 되는 거죠. 멘붕이 저희 지금 저희처럼 멘붕이 돼요. 아, 예. 아, 예. 갑자기 화면 보이게 나가 있는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다음에 누구를 보세요? 저는 뭐 아까 신성우 씨. 신성우 씨는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저 신성우 씨가 그치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다 하신 뭐. 그러니까 잠깐 봐도 알겠는 게 저는 일단 그 잘생긴 사람이 망가지는 거에 대한 호감이 높아요. 시청자들이. 역대에 누가 있었나? 그 작년에 보면은 나 혼자 산다에 왜 그 이성재 씨도 배우로서의 어떤 서인국. 새로운 매력. 서인국. 네, 서인국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의 김주혁 씨도 1박 2일에서 보면 그 김주혁 씨가 배우로서는 되게 막 멋있는 역할 같은 걸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막 1박 2일 다니면서 막 그 식탐도 보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성우 씨 그 조강민함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분들이 나오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거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코털 삐져나왔다니까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약간 저 김차장 까시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더라. 그리고 또 보는 거는 왜 이런 분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신성우 씨 같은 경우는 연기도 해봤고 노래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미술계 어떤 그런 뭐 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끼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사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그렇죠. 그 라인을 잡아야죠.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가 좀 붙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뭐 어쨌든 신성우 씨가 좀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다 MBC 팜이네요, 그죠? MBC에서 보면은 무한도전하고 라디오스타에서 아무래도 예능 스타를 많이 발굴하는 건 이제 그 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근데 KBS는 내적으로 개콘이라는 팜이 있으니까 개콘 팜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우들 좀 쓰는 걸 좋아하고 아이돌 배우 이런 식의 아이돌이 많이 나와요. 예, 아이돌이 많이 나오는 거. MBC가 좀 어떻게 보면 라스 보면 항상 뭔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그런 분들 스케줄 없는 분들 모아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잘했고요. 예. 네. 그 뭐 예를 들면 그 2013년도 1월 달에 내 빡빡이 특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뭐 그때 뭐 그때 저기 윤성호 씨가 그렇죠. 그때 맞고 나왔어. 맞고. 빡빡이만 네 분이 나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 김보성 씨랑 나왔던 그 시를 좋아하는 연예인 특집도 저기 괜찮았어요. 그 여자분도 나왔었죠. 이 김혜경 씨도 네, 김혜경 나왔었죠. 씨 나오고 시도 읽고 막 좋았는데 김보성 씨는 그것 때문에 왜 그 나온 그 영화 그 영화, 을이 있다, 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영화평 10전주기 어떤 놀이처럼 계속 그렇죠. 연결이 됐었잖아요. 이 영화 을이 을이하다. 예, 이 영화 을이 있다. 10점 만점을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재밌는 얘기들 많이 만드는 게 라디오스타랑 무한도전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홍진영 씨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신 분이고. 라디오스타. 예, 근데 약간 보면 진짜 예능이냐고 한다면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데프콘 씨처럼 약간 판을 보는 눈까지 생겨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탄탄대로죠. 그런 것까지 홍진영이나 약간 조세호나 이런 분들은 아직은 좀 약하다. 네, 경주만처럼 앞만 보고 다니는 분들. 슬리피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하고 앞만 보고 달리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리피가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떴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나오니까 역시 확 없잖아요. 확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좀 옆에 진행자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속력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속력까지 갖추려면 뭐 말 안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던가 아니면 조력제를 잘 만나던가. 그럼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못 드는 이유가 지금 하기자가 지금 옆에서 못 대주니까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력자가 없어서. 그렇죠. 천 원을 주시니까. 만 원을 주시면. 만 원, 5만 원을 주셨어야지. 만 원어치를 해드린다니까요. 네. 제가 천 원을 주시니까 지금. 맞나? 예. 네. 애나가. 애나다. 어디 뭐 더 좀 뭐 주목받는 사람이랄까요? 또 누가 더 있으신지. 우리가 이게 한번 점괘를 한번 짚어서 올 한 해. 저희 초정비 어떻게 이런 거 한번 해요? 관상 뭐 이런 거. 아니, 사주보는 분 좀 불러가지고. 괜찮은데요? 저희 사주를 좀 보고. 아니 연예인 중에 잘 대상. 실제로 내가 봅니다 이게.
바뀌지 않은지 눈썹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인중이요? 인중이죠. 아, 예, 미안합니다. 예, 미간. 미간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두 개 더 남죠? 잘 될 거야. 예, 잘 됩니다. 네, 잘 될 거죠. 제가 그 관상 취재를 할 때 관상 시나리오 작가분이랑 관상 제작가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관상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주피터 필름. 반 관상이라는 반 거예요. 관상. 근데 이제 좋은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나쁜 얘기 잘 안 하죠. 나쁜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박 기자 코는 또 복호야 복호. 제가 먹을 자기 먹을 건 먹고 산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두 분이 해주셨으나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순간적으로 박 하기자 보니까 네. 관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얘기 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어, 어떻게 좋나요? 저는 눈이 처져가지고. 저 사진 너무 안 나와요. 저 저번에 뭐지? 부산에서 찍은 사진도. 찝다 같이 나왔어요. 김재동처럼 나왔다는 사람. 진짜. 네. 근데 지금 코도 크고 저는 진짜 코는 진짜 태어나서 바로 어머니가 비웃었대요. 아버지하고 너무 코가 똑같아가지고 매부리 코잖아요 이게. 근데 아기가 조그만데 코가 아빠랑 똑같으니까 막 웃었대요. 그래서 아니 산모님이 너무 웃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비웃음 듣고 살았어요. 너무 닮아서 그 닮은 건 좋은 네, 거죠. 뭐. 어머님의 그런 유머 감각 이걸 타고 났군요. 그렇죠. 네. 어머님이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 네. 한번 다음 주 초대할게요. 아 어머니 기대되는. 아 제가 지금 아버님 생신이라서 제가 집에 갔다 왔는데 아. 인터넷 라디오라 제가 한다 그랬어요. 네, 아 그렇죠. 팟캐스트라는 그렇죠. 설명하기 인터넷, 어렵잖아요. 인터넷 라디오라고 하는 뭐, 게. FM 몇 점 몇이냐고 하시길래 아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앱이? 앱이는 없냐? 이러면서 네, 어머님이 깨알 같으시네요. 네,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됩니다. 박기잖아. 달라한 집에 시집 가야 된다고 저한테 어머니, 계속 이렇게 네. 얘기하고 계시네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앱 다운 받아드리고 갔는데 쓰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팟빵 받아드리고 갔는데 영영 제 목소리는 평생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참.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올 한 해 가장 빛낼 그런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능 스타. 예. 누구라고 보세요? 박기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 전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도돌이표에서 또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신성우 씨 뭐 또 다시 한번 찬미가 잊어버라고 막 신성우는 안 된다니까. 아 신성우 씨가 저는 눈여겨 보고 있어요. 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입니까? 아 전 신성우 씨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방송 끝까지 안 봐가지고. 방송을 끝까지 안 봤다잖아요. 네. 근데 외모지 상주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아 잘 생기지 않으면 꼽지 않으시죠 사실. 아니 조세호가 수염 길러가지고 머리 길러 나왔으면 참 미치겠네요 진짜. 저런 평가를 안 되시지 않나요? 저 외모 지상주인 건 맞아요 네. 제가. 네, 외모 지상주 딱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배우들은 언제든지 예능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외모 지상주의에 좀 몸짱도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폐가 많이 망신했죠. 하지만 뭐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고 있네요. 그럼 하기자가 꼽은? 저는 아주 개그맨들하고 친하니까 사실 개그 연기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자면 아. 김준현 씨가 되게 입담이죠. 김준현 씨. 사실은 그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인간의 조건에 본인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김준호 대표가 자기를 까고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앙심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석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이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여름에 코미디 페스티벌 부산 국제 코미디 갔거든요. 예. 갔는데 가고 이제 첫날 전야제 행사를 하고 이제 무슨 그 부산 시내 해운대 모 이제 카페를 빌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술이 거의 만취하신 거예요. 끝장을 봤겠구나. 무지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유행어가 뭐였냐면 카스 라이트 이러면서 자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어울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능이 좋구나. 그 마무리 해야겠어요. 네. 국제적인 스타로 한번 아니 근데 몸개그도 되고 네. 말도 되는 데다가 또 호감형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능 적응만 한다면 아까 뭐 하경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짜고 하는 코미디 말고 좀 적응만 한다면 아, 본인은 욕심 있어요. 연기나 이런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마무리 짓고 네. 네. 그리고 혹시나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 혹시나 또 공중파와 관련된 분 계시면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아, 근데 너무 없어 보여요.
아, 과욕을 버리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하는 것도 진짜 알겠습니다. 청취자들한테 못할 짓인데 무슨 저 공중파 빠져나가려고 해요. 양파를.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